자, 지금 프레임이 대략 어느 정도쯤 나오죠? 지금 좌측이 78, 81, 83, 우측이 97, 95. 뭐 실시간 비교라서 예. 네, 이거 착지해봐야 알아요. 네, 착지해봐야 할것 같아요. 자, 이제 드디어 착지를 중요한 했습니다. 순간입니다. 자, 오른쪽이 지금 9900K죠? 네. 왼쪽이 옛날에는 자막이 나왔던 것 같은데 자막이 안 나오네. 3900X입니다. 좌측이 3900X 12코어 24스레드, 뭐 우측이 달라졌네. 9900K 8코어 16스레드입니다. 예. 자, 오른쪽이 9900K입니다. 네, 인텔이 왼쪽이 약간 높아 보이긴 해요. 지금 봐서는. 인텔이 더 좋아요. 네, 예. 135, 136인데 우측은 144, 145, 뭐이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. 그러네요. 지금 라이젠이 130프레임대에서 지금 네네. 놀고 있고 인텔은 140, 140까지 예. 갔었죠. 자, 차이가 10프레임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아, 네. 지금은 또 120프레임 또 비슷하고요. 그러니까 비슷비슷했다가 차이가 예. 나는 순간에 차이를 굳이 따져보자면 예예. 인텔 쪽이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는 건 맞는 것 아, 같아요. 예. 자, 그래서 그 슈아님 여러 가지 게임을 테스트해 보셨잖아요. 네. 전반적인 게임 성능은 어때요? 1080p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네. 이제 3세대 라이젠으로 들어서서 이제 네. 1세대와 2세대 라이젠이랑 비교를 하면은 네. 꽤 많이 상승을 했어요. 약 네. 15%에서 20% 정도 네. 전체적으로 15에서 상승한 거. 20%? 네. 게임 성능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한 편이고요. 특히 네. 이제 예. AMD에서도 이제 시연을 했었던 그 네. 카운터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게임 프레임이 거의 한 30, 40프레임 정도가 올라가기 야. 때문에 꽤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할수 있고 네. 1440p 해상도에서는 네, 마찬가지로 뭐 성능치는 약간 떨어지지만 네. 성능 향상폭은 조금 떨어지지만 뭐 여전히 1세대랑 2세대와 비교해서는 꽤 많은 폭의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습니다. 네. 다만 이제 인텔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네. 네, 여전히 인텔보다는 성능이 좀 떨어지는데 이제 1080p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0% 내외. 그리고 1440p 같은 경우에는 약5% 내외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아.